와, 내가 살아생전에 EPL에서 한국 선수가 득점왕을 하는 걸 보네. 진짜 말도 안 돼. 가자. 제발 두 골만 넣어라, 두 골만. 한 골은 좀 아쉽고, 두 골만. 공동만 돼도 진짜 대박인데. 일단 한 골만 넣어라, 진짜. 보여줘, 흥민아.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문턱까지 갔다가 고꾸라질 것이냐. 고꾸라지진 않겠죠, 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득점왕은 또 다르지. 오! 왔다! 흥민이, 흥민이! 제발 흥민이 아래, 아래, 아래! 줘!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건 흥민이 주는 게 너무 어색해. 이거는 호이비리가 차는 게 맞아. 곽은 나오는데, 본인이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저걸 줄 이유는 없지. 슛이 아쉬웠지. 그럼 슛이 아쉬웠으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흥민이 줬어야지, 개새. 넣어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니! 나이스! 일단 넣었어. 일단 넣었어. 일단 넣었어. 야, 쿨루세스키 진짜 잘한다. 보물이다, 진짜.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흥민이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여유가 있거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흥민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욕심내도 돼. 이게 0대0일 때 욕심내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 앞서면은 욕심낼 수 있어. 흥민아! 아씨! 빠이 크로라! 아, 그걸 또 나오네. 아, 이거 나오세요. 좀 한번 슬쩍 한번 넘어져 주지. 아니, 지금 뭐 리버풀 골 넣었네, 뭐 울버햄튼 넣었네, 아스날 넣었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맹구 소식은 없나요? 아, 맹구 조용해요. 알겠습니다. 골! 나이스! 야, 이러면은 무조건 흥민이 이제 난사 시작. 난사해도 돼. 흥민이 뛴다. 반대편 흥민이 겁나 뛴다. 흥민이, 흥민이 봐라 좀. 흥민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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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이 봤다. 흥민아, 터치 한번 하지 그랬냐. 맨유 유스들 희희덕 된다고? 희희덕 될수 있지, 왜. 뭐, 울상이어야 돼? 맨유 컨퍼런스 간다고? 아, 가도 된다니까, 뭐, 어때. 야, 맨유 컨퍼런스 가는 것보다 편의점을 갔다가 쌍쌍바를 샀어? 쌍쌍바를 뜯으려다가 떨어졌어, 땅에. 그게 더 아까워. 맨유 컨퍼런스 가고 말고보다 그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컨퍼런스 원정 힘들다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힘드니? 지들 힘들지? 야, 내 주변 사람, 왔다. 흥민이! 아니, 흥민이 좀 주라. 이거 카비도 흥민이 7번 보이는구만. 전반 끝났습니다. 야! 흥민이! 아니, 씨! 와, 이걸 막네, 또. 아, 너무 정면이긴 했어. 너무 정면이긴 했어. 조금만 깔아차든가, 각도를 틀었으면, 아. 살라 들어왔어? 아, 나가라, 그래. 오! 쌤쌤 봐. 오늘 쌤쌤이 넣었어. 와! 뭐야 이 새끼. 진작 이렇게 하지. 흥민이 지금 마음이 조금 애매하겠는데? 괜찮아 아직. 야, 3등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됐다. 야, 됐어. 됐다. 됐다. 골, 골, 골. 됐다. 살라. 야, 살라만 막아. 야, 누가 살라 좀 막아봐. 아, 모우라가 좋네. 야, 모우라 주소 불러라. 초코파이 간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초코파이 무한이다, 진짜. 야, 이걸 모우라가 해주네. 아, 생각해보면 그때 챔피언스리그 결승 갈 때도 모우라가 헤드트릭 했잖아. 참, 어떻게 보면, 흥민이한테 참 도움이 되는 친구야. 흥민이 빼지 마라. 어? 아니지? 흥민이 빼기 말해. 진짜 콘테 뒤진다, 진짜. 와, 득점왕은 진짜. 와, 2필 득점왕 하는 거야? 필드골로만? PK 없이 필드골로만 개간지. 미친! 단독이야? 필드골만? 오! 우와, 미쳤다. 단독선도 PK 골 없이. 야, 얘들아, 또 꺼내야 되냐? 오랜만에 또. 10점. 케인도 있습니다. 해리케인 카드도 있지만 오늘은 흥민이 것만 보여드립니다. 미쳤다. 살라 이 새끼야, 어디 감히. 월드컵도 못 가는 게. 와, 손흥민이 EPL 득점왕이야. 미쳤어. 어떡할 거야. 월드컵 4강 이후로 이런 또 충격을. 야, 이러면은 최우상의 결과. 토트넘은 득점왕 있지? 5대0으로 챔스도 가지? 다 가져간 거야. 야, 맹구 경기 왜 보냐? 존나 노잼 개같은. 야, 살라가 이제 한골 넣어도 공동이고 못 넣으면 뭐. 아이, 그리고 살라는 어차피 PK잖아. PK가 많잖아.
맨시티? 아이씨! 궁금하지도 않아. 누가 우승하고 알게 뭐야. 야, 살라 골 넣으면 그것만 얘기해. 다른 거 얘기하지도 마. 맹구가 뭐 10대 0으로 줘도 그냥 얘기하지도 마. 한 골만 더. 맹구 한 골만 더. 아, 맹구래. 아, 맹구래. 잠깐만. 흥민이. 아, 왜냐, 불안해. 괜히 또, 살라가 또 한 골 넣는 거 아니야? 아, 살라가 한 골 넣을까봐. 와, 내가 살아생전에 EPL에서 한국 선수가 득점왕을 하는 걸 보네. 아, 씨.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축복받은 세대야. 월드컵 4강부터 해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사는 것도 보고 득점왕을 보고 내가 살라 골 넣었다고? 아이씨 눈치 없냐 걔는? 단독인데 아 가짜 득점왕 PK 골로 넣은 가짜 득점왕 농담입니다 가짜는 아니죠 야 두 골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흥민아 죽도록 뛰어라 진짜 아직 아니야 살라 골 넣었대 누가 좀 알려줘 관중석에서 한국 사람 없어? 흥민이 형 살라 골 넣었대 이렇게 알려주라고 한 골만 넣어라 진짜 한 골만 넣어봐 아 단독으로 가자 멋있게 좀 흥민아 세 골만 넣어봐 해트트릭으로 졸라 간지나게 단독으로 가자 일어나 야 일어나 흥민아 너 이 새끼야 뭐하고 있어 일어나 아니야 흥민아 살라 넣었대 얘 모르는 거 아니야 살라? 뭐, 넣은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나갈라 그래? 정신 차려. 일어나, 일어나. 한 골만 넣어봐. 헤딩이라도 해, 헤딩이라도. 그래. 케인이 알려줬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더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나 보다. 어? 끝냈어. 잠깐만, 리버풀 경기. 리버풀 경기 봐야 돼. 리버풀 봐야 돼. 리버풀. 87분이네, 여기는? 희찬아. 살라 막아라. 살라 막아. 너 수비수로 너 내려가. 살라 막아. 희찬아. 내려가서 살라 먹어 살라 공격하지 마 무조건 막아 담글 필요 아 담그는 건 아닌데 그냥 막아 무조건 막아 안 돼 살라 안 돼 아 밀어주네 이 새끼들 치사하게 살라 밀어주네 아놀드가 그냥 싸면 쏘면 되는데 치사하게 살라로 주네 너무 노골적이네 아 치사하네 진짜 지가 쏘는 게 더 각이 좋은데 그걸 땅볼로 굴려주네 어 또 주냐 어 로버트스 나이스 휘슬 불어 그냥 불어 심판 그냥 불어 씨. 4분이고 나발이고 불어 그냥 막아 살라 막아 살라 막아 막아 옵사이드 오 옵사이드 살라 막아 안돼 아 나 리버풀한테 공 가면 불안해 죽겠네 아 씨 공 갔다 안돼 살라 막아 아예 살라 막아 쏴 그냥 차라리 쏴 그냥 아 차라리 누가 넣어서 먹혔으면 좋겠다 다른 애가 쏴가지고 그럼 시간 벌 수 있잖아. 야, 로봇스 니가 넣어라, 그냥. 야, 마네야, 넣어, 마네. 마네가 넣어라. 마네가 마네라. 끝냈어! 득점왕이야! 야, 어쨌든 이렇게 끝났고, 리버풀은 준우승, 맨시티 우승이고, 기대를 모았던 득점왕은 결국 손흥민이 두 골, 살라가 한 골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살라. 와. 됐습니다 여러분들 흥민이 득점왕으로 만족하고 뭐 시상식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예의상 또 맨유 팬으로서 맨시티의 또 시상을 볼 순 없죠 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라이브로 봤다는 게 진짜 역사 10년 후에 지금 2002년 월드컵 내가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너네 2022년도에 어 한국 손흥민이 EPL 득점왕한 거 못 봤지? 야 그거 못 봤어? 너 그때 몇 살이었어? 100% 얘기한다 너 몇 년생이야 그러면? 2년생이요 야 손흥민 세대네 손흥민 세대 야 그때 손흥민 EPL을 득점하겠잖아 그 라이브로 봤어 요즘 내가 그러거든 02년 세대들 보면서 야 어 2002년 월드컵 세대네 막 이러면서 맨날 얘기하거든 야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득점왕 20년마다 무슨 일이 있나봐 어? 혹시 20년 만에 월드컵 이번엔 우승?